중앙 지진 피해 특별법과 관련해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성 없는 구제금 산정으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와이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후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민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현장엔 HCN 정필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지진으로 흥해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철거한 배문호 씨. 지진 피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피해 구제를 신청했는데 최근 배 씨에게 통지된 구제 금액은 겨우 403만 원. 놀란 배 씨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본 결과 전체 주택 너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16제곱미터의 피해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주택은 지난 1945년 준공된 목조 주택과 1976년 준공된 시멘트 블록 주택으로 혼합돼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멘트 블록은 다 빼놓고 5평짜리 목조 부분만 덩그러니 보상해줬다는 게배 씨의 주장입니다. 2007년 주택을 매입한 배 씨가 사실상 일제 강점기가 끝나던 시절에 목조 주택으로 구제받은 겁니다. 지진 날 당시에 금액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때 건물이 실제 있었던 건물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옛날 그 대장에 올라와 있는 식으로 그것만 조사를 해서 하니까 그분들도 분명히 조사위원들도 현장에 오셔서 다 보고 가셨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시고. 지진으로 20년간 살던 주택을 잃은 전송환 씨도 터무니없이 적은 피해 구제금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씨가 받은 금액은 1,490만 원.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데다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된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도 끝나가 당장 갈 곳이 걱정입니다. 전 씨는 포항시의 권유로 주택을 철거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수리를 했을 거라고 후회합니다. 돈 1,490만 원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도 못 넣는 판인데 그걸 가지고 집을 의지 있으면 아무리 20년 된 판넬 집이지만은 그돈 가지고 의지 있습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그거 살지요. 그건 또 장사를 했거든요. 영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는 건 손해 사정 결과 주택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잔존 가치를 평가해 수리비 대신 교환 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노후 단독주택은 현실성 없는 구제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데 이마저도 제각각인 경우가 적잖아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조사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또더 이상 세밀하게 해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은 그냥 좀 신경질적으로 대충 훑어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온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시행돼야죠. 왜? 포항지는 인재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항시는 철거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이 앞서 지급됐고 피해 구제금 역시 배상이 아닌 일종의 지원금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시행으로 1년간 접수된 구제 신청은 모두 12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재심의가 현재까지 5,900여 건으로 순서에 따라 피해 구제금이 통지될 때마다 재심의는 점점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